힐사이드 전용 61평 렌트 750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은 거실이고요. 거실이 정사각형으로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조금 어두운 편인데도 채광이 좋아서 집안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과 마주하는 곳에 주방이 있고요. 주방은 지긋자 형태로 음식을 하기 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4구짜리와 후드 그리고 오븐 식기세척기 그리고 냉장고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주방 전자제품들이 다 빌트인되어 있고요. 수전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톤과 브라운톤이 적절히 조화되어 있고 이 주방의 한쪽 옆에는 다용도실처럼 세탁할 수 있는 공간들 건조기까지 있습니다. 이걸 문으로 막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통로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실에 있는 베란다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베란다는 꽤 넓어서 테이블이나 아니면 뭐 필요한 것을 적재하기에도 괜찮고요. 여기에서 보이는 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얏트 호텔이 보이고요. 지금 구름이 조금 있지만 미세먼지가 없어서 굉장히 저 멀리까지 있는 곳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게 YISS 지구가 보이고 있고요. 여기가 제일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조망이 좋아서 좋습니다. 네, 방을 보겠습니다. 방은 마스터룸 먼저 안쪽에 있는 마스터룸 먼저 보면서 나오겠습니다. 마스터룸도 굉장히 크고 넓게 빠져있고 창이 양방향으로 나와있어서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창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시원시원하죠. 누워서 이 전망을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을 쓸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 이렇게 넓게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스터룸 욕실이 있고요. 수전이 두 개나 있어서 부부들이 급하게 아침을 준비하기에도 적절한 구조입니다. 샤워 부스가 있고요. 욕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마스터룸 맞은편에는 이제 공용 욕실이 있고요. 공용 욕실에도 샤워 부스와 수전, 변기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관리되어 있는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방이 하나씩 총 방은 3개 있고요. 이 방 안에도 빌트인 된 수납장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 이 공간도 꽤 넓어서 침대와 뭐 책상 그 필요한 가구들 넣기에 충분합니다. 이 창문에 보이는 맞은편에 동인데 공간 거리가 넓어서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수납 공간도 굉장히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방이 있고요. 방은 크기는 비슷하고 빌트인 수납 공간은 한 칸 조금 작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깊이 자체는 유사하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장점이 아까 거실 그리고 마스터룸과 같은 창을 공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멀리 있는 곳까지 다 잘 보입니다. 이렇게 힐사이드 렌트 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